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11월장 다소 이 상승 구간에서 소외됐던 2차 전지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결과, 의사록 결과,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가 맞물리면서 다소 지수의 상승 폭에는 제한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 대금은 축소됐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는 좀 양호한 모습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 안에서 돋보였던 건 개별주들의 강세였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또 종목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를 중심으로 한 신규주들 중심으로 또 강세가 들어왔는데요. 정책 테마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장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혜를 받은 정유주들, 유가 관련주들도 오늘장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활기찬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으로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시원하게 좀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못했지만 시장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한 번 더 유입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높고 그런 와중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에는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시장을 많이 짓눌렀었던 환율이라든지 유가,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 같은 부분들은 일단 수면 아래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점 역시 우리 시장이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의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연말까지 엄청난 산타 랠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2차 전지를 보유해서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텐데 2차 전지 역시도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그동안에 계속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고 나니까 딱 2차 전지주들이 잘 올라주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이 종목 좀 괜찮다 보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게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보다는 주가의 단기적인 낙폭이 과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매하거나 SK하이닉스를 매매하더라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내가 알면서 투자하는 것과 이 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2024년도에 그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의 수치로 잡힌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2차 전지가 만약에 포트에 없다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주가라는 것이 그렇게 분석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이 과한 상태에서 반등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저는 지금도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상반기 때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물론 좋은 기업들이지만 우리가 이 양극재 쪽보다는 실제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나 저점을 좀 먼저 잡고 돌려세우는 기업들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최근에 이제 엔캠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엔캠이라든지
JO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JO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이제 독자적인 흐름이 나올 만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2차전지가 내 포트에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도 좀 담아놓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거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미증시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좀 붙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만 이번 주에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껴있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는데 요 시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조는 12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10월 말에도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왔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이 최저점은 아니어도 지금 매수했을 때 추후에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이게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공매도 금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너무 이른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잘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힘 좀 내시고 시장에 대해서 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좀 2차전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셔서 제가 또 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2차전지 잘 올라주니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종목들 잘 한번 들어봐야겠다, 체크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엔캠 그리고 JO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좀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전지 종목들 내가 가진 종목이라서 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재규 전문가님께 좀 솔루션을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아래에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혹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전화 소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 주셨을까요? 네, 국전약품이요. 국전약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7,733원. 17,733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8%. 88%요? 예. 아,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구나. 근데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 예.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결해 보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유하신 지가 꽤 시간이 된 거죠?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화면을 잠깐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일단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거래 대금이 7억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매수가와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 매도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좀 보유의 관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이게 손실이 적당히 난 게, 뭐 조금 난게 아니라 좀 크게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바로 손절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전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매수가도 굉장히 높지만 비중 자체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기업인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는 꼭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부터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요.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20% 정도만 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전약품이란 기업이 만약에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5,500원 이탈했는데 내가 그때 20%를 손절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기 밑바닥에 한번 재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사실 비중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 한번 정도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생각도 있는데 지금 일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아쉽지만 그래도 20%를 손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오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보유해요. 그러니까 5,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6,500원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6,500원까지 오더라도 그때는 매도하지 마세요. 6,500원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실도 너무 크고 비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손절가는 잡아드립니다. 손절가는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평단가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은 꼭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서 손절 라인대를 말씀드리는데 올라오게 되면 6,5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6,500원 이상 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6,5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 상황에 맞게 또 한번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 상태에서는 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한번 20%는 손절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500원이 올라갈 경우는 다시 한번 전화를 통해서 네, 그렇죠. 상담을. 네. 이게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확한번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5,500원대가 안 깨졌으면 하고 안 깨질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드시지만 그래도 20%가 힘들면 10% 정도라도 잘라내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좀 마련한 다음에 재매수하시면 되니까 제가 지정해드린 손절 라인대는 꼭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국전약품 조금 힘드시겠지만 손절 라인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 손절 5,500원 이탈 시에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500원 도달하지 않으면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전화 주셨는데요.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알맥이라고 있어요. 알맥. 알맥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네. 되실까요? 52,100원에 10%. 52,100원에 10%요. 아, 네네. 알맥, 알루미늄 관련주죠? 그렇죠, 네네. 네, 오늘 45,1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요 네네.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해결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현재가 꽤 됐는데, 아, 이게 최고가 대비해서 한 70%가 빠졌고, 공모가가 5만 원이고 그러길래,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이렇게 밀리네요. 네, 이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서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 짧게 매수했다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면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우리가 좋은 매매의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 예수라고 해서 6개월이나 12개월이나 18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물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를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내가 네.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기업을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 가치보다 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상장했을 때 18만 원까지 갔었던 기업인데 현재 4만 원대죠. 근데 네. 지금 매수가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수가도 괜찮다고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비중 역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실 때에는 좀 빠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알맥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시기가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2,400원. 지금 화면에 보시면 10월 13일 날 저점이 42,400원이 나왔는데 네네.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알루미늄 네.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2차전지, 뭐 배터리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손절가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기업이 하락을 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밀리면서 종합주가지수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네. 어찌됐건 간에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내가 손절로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추가 매수를 네.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손절가가 먼저 나올,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면 이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 대응이 나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그러니까 비중이 많던 적던 간에 일단 손절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네.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면 또 의외로 매도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10%라고 한다면 또 대응하시기가 또 의외로 네.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손절가를 42,4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42,400원은 좀 타이트하고 제가 41,000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알맥은 더 빠질 거예요. 알맥은 더 빠질 거니까 41,0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 손절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반대로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목표가는 58,000원입니다. 58,000원. 아, 58,000원 간두고 네. 5만 본전만 아닙니다. 그거는 또 우리 시청자님 그게 아닌 게 이 주가라는 네. 게 어쨌든 추세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네네. 5만 원대까지 만약에 알맥이 올라오면요. 58,000원대까지 네. 충분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보호예수 물량이 또 12월 달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호예수 물량을 당장 체크를 못 해드려가지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과 알맥의 주가 흐름을 따져봤을 때 저는 상승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막 멈춰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5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는 5만 8천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드렸었던 손절 라인 4만 1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10% 정도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 단기간은 어렵겠지만 금년 내 가능성은 저는 5만 원대까지만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네. 조금 편하게 보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목표가는 5만 8천 원으로 드리지만 네. 5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뭐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든지 하시면 또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알맥 대응 전략 맞춰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000원에 60%입니다. 3,000원에 60%? 오,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네, 100%에서 40% 팔았습니다. 오, 미리 또 수익 실현도 하셨고요. 네네. 네네, 앞으로 또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 잘하셨네요. 근데 혹시 진원생명과학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유전자 관련주인데요. 네. 뭐, 미국 자회사에서 뭐 연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아, VGX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뭐, 네, 그 다음에 뭐, 그 같은 그, 경쟁사가 툴젠, 뭐 마크로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진원이는 고점 대비 90%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바로 상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네네. 뭐 수익 나고 계시니까 저는 네네. 너무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뭐 영국 쪽에서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서 뭐 가위 유전자 편집을 이용해서 신약이 나왔다. 신약을 최초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마크로젠과 툴젠이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네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걸 혹시 언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원래 유전체 쪽으로 크게 엮여 있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나온 것은 시장에서도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유전체의 분석 쪽으로 엮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마크로젠과 툴젠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대장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이 따라다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마크로젠도 그렇고요. 툴젠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젠이랑 툴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원생명과학도 조금 더 반등이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보자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3,8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네. 현재가 대비해서 500원, 약 15% 정도 올라오는 구간인데 지금 뭐 비중도 60%.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3,800원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3,8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그때도 이제 뭐 3분의 1 정도 보유하신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것은 맞는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마크로젠과 툴젠이랑 좀 기업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진원생명과학을 뭐 이노비오라는 자회사도 있고요. 미국 쪽에. 그래서 판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 기업인데 이게 예전부터 굉장히 테마성이 강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주가 흐름은 툴젠이 지금 대장주니까 툴젠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3,800원. 3,8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3분의 1만 보유 물량의 3분의 1을 수익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3,100원이요. 아. 3,100원을 이탈할 때는 그때는 절반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네. 변동성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3,100원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수익이 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손실 전환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3,1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게 뭐 거래가 실리던 거래가 실리지 않던 간에 3,1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주포가 한 번 더 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0원까지 밀리면 일단 절반은 수익으로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좀 더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네. 전문가님. 예, 예.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 기업이. 네, 그렇죠. 네, 현금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툭 하면 유무상증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불안불안한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니, 회사에 유보금이 1,000몇백억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유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를
시청자님, 이게 그런데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상으로는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와 목표가를 지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원생명과학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이재균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고민들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문자 접수도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 상담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시청자님이 LNF 궁금해요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2차전지 너무 잘 봐주시니까 궁금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상당히 좀 손실 중이십니다. 2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30%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15만 100원까지 갔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부터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나와줘야지 그 반등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냉정하게 보자면 한 번에 24만 원대까지 올라오긴 어려워요. 현재 15만 원인데 24만 원대까지 올라오려면 60%가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60%가 쉽게 올라오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 조금 일단은 아예 길게 내가 생각을 한다라면 모를까 단기적으로는 60% 반등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려보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15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던 18만 원 선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18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금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고자, 받고자 문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어쨌든 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18만 원까지만 목표가로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LNF가 18만 원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은 현재가 대비해서 20%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연중 고점 수준에 있지만 그 기업들이 20% 갈 거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LNF가 지금부터 20% 간다는 것은 많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NF를 일단 목표가를 18만 원까지만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18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2차 전지가 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마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냐면 자동차 업종이 여러분 수혜를 받아요. 자동차 업종이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또 2차 전지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호재는 아니지만 호재성 내용들이 좀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들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8만 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 절반 매도를 하시거나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게 당연히 종목을 매수하고 보유해서 내가 이거 놔두면 수익 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의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니까 문의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18만 원까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추후에 우리가 논의를 해볼 사안이고 일단은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면 2차 전지는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은 굉장히 명확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11월 1일 날 127,900원이 나왔죠. 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손절이에요. 저기를 이탈하게 되면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127,900원을 손절가로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매매의 관점인 거예요. 내가 2차 전지가 너무 좋아서, 양극재가 너무 좋아서, 내가 2025년도까지 보겠다, 2026년도까지 보겠다 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다만 제가 지금 상담드린 부분은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LNF 127,900원 손절 라인대 잡아주셨고요.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2차 전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아, 유틸리스 8,000원이 35%요. 아, 유틸렉스 8,000원에 예. 35%요? 예. 아, 네. 지금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되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실 것 같은데. 힘들어요. 아, 그죠, 이게. 아, 근데 제가 어쨌든 여기서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데 기업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유틸렉스가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나중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제가 의견을 드려보자면 10월 30일 날 만들었었던 저 저점 가격대가 있습니다. 2,300원이거든요. 2,3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아쉽지만 절반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유틸렉스라는 기업이 뭐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밀려 내려가더라도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상장된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2,300원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전 절반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어제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은 거래 대금이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상향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3,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8,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3,5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3,500원까지 올라오면 저는 그래도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7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500원을 제가 목표로 잡아드리는데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원. 3,500원도 지금 너무 비싸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3,50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데 현재가가 2,700원이에요. 그래서 2,700원에서 3,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800원이 올라오는 거라서 30%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목표가를 3,2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3,2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님, 저도 이제 종목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실적이에요.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도 있고요. 특히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적자가 나오더라도 뭐 문제 없는 기업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천 종목 중에서 유틸렉스보다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저는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틸렉스 지금 35%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손절가 잡아드린 거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반등 나와서 3,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렉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 조금 많이 빠져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실적이 그래도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맞춰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아,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기회는 지금 타임투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날카로운 시장 분석부터 아주 명확한 종목 공략 타이밍까지 아주 잘 주시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스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 뜨니까요.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상단에 지금 문자 번호도 나가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도 수익이 상당합니다. 비올로 지금 11%가 넘는 수익, 그리고 휴젤 8%, 덴티움 8% 넘는 수익까지 챙겨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공략하기 전에 먼저 리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종목 상담하는데 손실이 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밖에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 소개해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비올이란 기업인데 이 비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매 분기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2024년도에도 해외 진출을 통한 외형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저점대에서 반등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올이란 기업을 13일, 14일 이틀 동안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휴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올라오고 있죠.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이 휴젤 같은 경우도 2024년도 1분기 빠르면 1월, 빠르면 3월 내로 미국 쪽에서 품목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앞서 보셨었던 비올도 그렇고요. 휴젤도 그렇고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덴티움이란 기업이었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임플란트 기업이 자진상폐를 하면서 이제 덴티움이나 덴티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꼽은 가장 좋은 임플란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인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저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가 붙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특징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2024년도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2023년도도 괜찮거나 적자가 나왔는데 반등을 하는 거예요. 적자가 나왔는데 반등을 하는 것은 이미 이 적자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업의 실적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선이죠.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들을 노려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 하나
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거래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2024년에 대한 실적 기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수라인 상단부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크래프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30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지금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고 공략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놀랄만한 사실을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10월 말 어떻게 보면 10월 중순부터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반등한 지 보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종목이 여기서 속도감 있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남은 11월 달이나 12월 달까지도 종목이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실리고 2024년도 KINX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2024년도에 과천에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된다면 추세로 만들어서 우상향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HD 현대일렉트릭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2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등락률 적어놨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 전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젤, 덕산, 네오룩스 전부 다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급등도 나왔죠. 장중에 18% 정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대일렉트릭도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오늘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S&D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45%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제가 소개드렸었던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가 만들어져야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추세를 따지는 데 있어서 저는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죠. 왜 못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기업들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목들 이제 리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9월 달이나 10월 달보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별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남은 11월 달, 12월 달 계좌 복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말, 9월 초부터 방송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잘 올라왔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매매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선별만 잘한다면 11월장 안에 계좌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참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종목을 선별하는 정말 날카로운 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대응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 뜨거든요.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참여 코드를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지금 위에 있는 문자 번호로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재규 세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바로 이제 특가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가 종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준비를 했죠. 근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좀 매매를 할 줄 알아. 내가 좀 매매 경력이 있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되고요. 다만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꼭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뉴프렉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FPCB라고 하죠. 연성 회로 기판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초슬림 카메라나 이 폴디드 줌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업을 왜 준비를 해 왔냐면 아까 전에 비올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휴젤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제가 어릴 때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안경 쓰고서 가상 현실이 있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우리가 이제 봐 왔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 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 기기에 FPCB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2024년도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아까 전에 보셨던 비올이나 슈젤처럼 2024년도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 있죠. 고수라인 상단부로 딱 올라와 준 모습인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고점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고요. 거래대금 들어왔고요. 2024년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자산 전문 기업.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바로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정이 있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잘 만들게 되면 그 기술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뭐 거기에 따른 로얄티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특가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했고 뒤에 이제 종목은 제가 더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칩셋 미디어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도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 중에서 상승하지 못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덕산 네오록스라는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덴티움이라는 기업인데 요것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어떤 기업인지 안내를 드릴 텐데 지금 차트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저점대에서 지금 고수라인을 살짝 돌파해 놓은 상황입니다. 주가의 수익률적인 면, 기대 수익률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2023년도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신다면 전 이 종목을 꼭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뭐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이 국내 1위와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1위냐 2위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쪽도 움직이지만 뭐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것들을 필두로 해서 디스플레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수요랑 PC 수요도 좋아지고 있어요. 자, 요거 전부 다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관련돼서 이 회사가 국내 1위 업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종목 하나 딱 담아두시면 연말까지 지금까지 고생했었던 부분들 많이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과 디테일함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던 덕산 네오룩스 8.8% 수익이었고요.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던 덴티움 역시도 8.5%가 넘는 수익을 자랑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2023년에 너무 힘드셨다면 꼭 잡아봐야 될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에 대한 타이밍과 자세한 전략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비밀번호 네 자리 4989 입력하시면요. 이재규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고수라인 설정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투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한번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